자, 중성지방 타파 왕 선발대회 첫 번째 만나볼 부문은 중성지방을 빼주는 식품 왕 부문인데요. 먼저 후보부터 같이 만나보시죠. 기분 좋은 날 중성지방 타파 왕 선발대회 중성지방 잡는 식품 부문부터 후보 만나보시죠. 오! 안녕, 안녕. 오, 깜짝이야. 띠롤이 3위교야. 띠롤이. 첫 번째 후보는 뛰어난 해독작용에 열량까지 낮은 샐러리아 연진이 동생 연경아. 샐러리가 후보라서 나 지금 되게 신나. 두 번째 후보는 웬 꽃갈 모자냐고요? 꽃갈 모자 아니죠. 바로 짜잔! 바로 요겁니다. 대장지방 제거에 좋은 꽃갈 양배추죠. 꽃갈을 닮은 양배추라고 해서 꽃갈 양배추라고 합니다. 이거를 안 드시면 눈물 슬퍼요. 아이고, 삭시 쑤신다야. 이 세 번째 후보는 이 보물 알리는 전령사 신봤다 아이고 쑥봤다 아닙니까 쑥. 아, 이 쑥이 막 이 지방세포 분해를 도와가지고 이마 중성지방을 쏙쏙 빼준다 안 합니까? 아이고 그럼 나 이거 뭉치 먹으러 가야 되겠다. 아이고 이놈의 영감제인 어디서 쑥 처먹고 안 들어오나 이거는. 아 중성지방 잡는 네 번째 후보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건강 도우미 여주입니다. 김태희 송혜교 전재현 같은 그런 드라마 여주 말고요. 네, 경기도 여주 아니고요. 중성지방 잡는 진짜 여주. 말려주세요. 그걸 여주를 그렇게 풀지 몰랐네요. 전혀 생각 안 나요. 자, 이렇게 네 가지 후보 중 기분 좋은 날 전문가가 뽑은 중성지방 잡는 식품은 무엇일까요? 이게 약간 헷갈리네요. 헷갈릴 수 있어요. 자, 네 분 지금 뭐라고 생각 드십니까? 쑥국! 뭐예요? 쑥대머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런 노래가 있어요? 쑥이 옛날부터 봄 되면은 바구니 들고서 쑥캐러 다니시고 그렇지. 그런 분들 몸매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 봤어요? 호리호리하고 말랐잖아요. 네. 쑥! 쑥이 쑥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중성지방을 녹이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. 아, 쑥 들어와서 중성지방을 쑥 내려요? 왜냐면 그 쑥이 굉장히 쌉싸름한 그런 한 맛이 있거든요. 맞아요. 몸에 좋지만. 네. 아, 그리고 윤예인 씨는 기분 좋은 첫 출연!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샐러리. 샐러리 주스 해서 먹으면은 중성지방을 좀 이렇게. 그렇죠. 저는 그래서 샐러리가 중성지방 타파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? 이게 총 네 가지 몸에 좋은 식품들 나왔는데요. 서동주 선생님이 뽑아주신 중성지방 타파왕 식품은요? 바로 쑥인가 봐. 쑥! 짜자! 쑥인가 봐. 쑥! 짜자! 짜자! 볶아 양배추. 제가 이제 우선은요 다이어트 중인데 지금 물리도록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양배추거든요. 약간 물려 있는데 양배추의 별명이 예전부터 사실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. 실제 그런 영양 성분들이 많은 것들을 계량해서 저렇게 곶갈 모양으로 계량한 게 이제 곶갈 이 양배추이긴 한데요. 이 곶갈 양배추, 그러니까 양배추 자체에는 비타민 U라는 게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이 비타민 U가요 위장 점막에도 도움을 주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고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. 근데 모양이 꽃봉오리 같아요. 그러니까. 처음 봤네요. 희한하게 처음 봤네요. 자.